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지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고음과 저음을 잘 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고음과 저음의 차이는 크게 압력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먼저 호흡의 압력이 날카롭고 뾰족하게 쏘는 느낌으로 나간다면 고음이 날 것이고, 또 호흡의 압력이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으로 나간다면 저음이 날 것입니다. 내가 옥타브 키를 잡지 않았는데도 계속 고음 소리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압력이 너무 세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음을 내시려면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의 바람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옥타브 키를 잡았는데도 자꾸 저음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압력이 너무 약해서 악기가 고음이 아닌 저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악기가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고음 압력과 저음 압력을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저음 연습을 하실 때는 손바닥에 이렇게 따뜻한 입김을 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꼭 염두하셔야 될 점은 우리 악기에서 저음은 이렇게 끝까지 호흡이 내려가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저음 연습을 하실 때는 호흡을 여기까지가 아닌 악기를 한 바퀴 돌아서 내 호흡이 관 앞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호흡을 밑으로 쭉 깊게 내보내 주셔야 합니다. 호흡을 너무 적게 내보내면 악기가 받아들이기에 이게 저음인가 고음인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꼭 악기 바닥 끝까지 호흡을 내리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서 있을 때 내 엄지발가락에 내 호흡이 끝까지 닿는다라는 느낌으로 불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면 호흡을 밑으로 쭉 뱉으시되 압력은 포근하고 따뜻하게 이런 느낌으로 내주시는 겁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초보자들 분들께서는 바로 도 호흡으로 연습하시지 마시고 미부터 시작해서 미레도 이렇게 쭉 내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처음에 아직 호흡이 익숙하지 않을 때 도부터 연습하시면 호흡이 너무 힘들어서 도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솔이나 미부터 시작하셔서 천천히 도로 내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부터 시작해서 도까지 내려갔을 때 도가 음정이 뒤집히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길게 끌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엔 고음 연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고음 연습을 하실 때는 꼭 호흡을 저음과는 반대로 날카롭고 쏘는 듯한 압력으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꼭 생각해 주실 점은 고음을 연습하실 때는 호흡 방향이 직선이 아닌 위로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보내시면 좋습니다. 저음을 연습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호흡이 엄지발가락에 닿는다라는 생각으로 깊게 뱉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음은 반대로 내 호흡이 저기 위 천장을 뚫어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위쪽을 향하여 뱉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압력을 어떻게 뾰족하게 내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께서는 빨대에 내가 바람을 집어넣는다라는 생각으로 세게 불어보시면 좋은데요. 구멍이 정말 작은 빨대에다가 내가 호흡을 압축시켜서 몰아서 한 번에 세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음 호흡이 그냥 이런 호흡이었다면 고음 호흡은 내가 최대한 압축시켜서 이렇게 세게 앞으로 보내신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고음 호흡을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자면 내 호흡 방향이
무조건 저기 천장 위를 뚫고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꼭 위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고음 호흡을 연습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물론 고음 연습을 하실 때는 저음보다는 입에 힘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게 들어가면 피스랑 리드가 꽉 닫혀서 삑사리가 나게 된다거나 호흡이 아예 나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음보다는 입에 힘을 조금 더 주되 절대 세게 물지 않는 선에서 악기를 무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입에 힘을 빼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악기를 무신 다음에 인위적으로 턱을 살짝 뾰족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당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음 연주를 할 때는 제가 입술에 힘을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턱을 살짝 뾰족하게 안정적으로 당겨주는데요. 고음 연습할 때 턱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입술은 가만히 두시고 턱만 이렇게 당겨주시면 여기 주법이 안정적으로 잡히면서 고음이 더 잘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내가 턱을 너무 세게 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턱을 뾰족하게 인위적으로 조금 당겨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서 부는 것이 아니라 턱을 조금 뾰족하게 당겨주시고 위로 호흡을 보내셔야 됩니다. 당겨주시고 위로 이때 연습하실 때 시선도 함께 위로 주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저음과 고음 연습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저음은 따뜻하고 포근한 압력으로 내 엄지발가락까지 호흡을 밑으로 쭉 낸다는 생각으로 깊게 뱉으셔야 하고, 고음은 날카롭고 뾰족하게 압력을 세게 쏜다라는 생각으로 시선도 함께 위로, 호흡도 위쪽 방향을 생각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악기의 모든 연습은 하루아침에 다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천천히 차근차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무조건 그럴 겁니다. 너무 급하게 해야 된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진 다음 천천히 차근차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때까지 색소폰 연주자 지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